한 주 쉬었는데 잘 지내셨나요? 네. 어디 서울에도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많이 만나셨고요. 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주 쉬고 만났으니까 우리 인사도 나누고 손도 잡고 어깨도 토닥토닥 한번 해줄까요? 네. 네, 그러면 인사 좀 나눠주십시오. 어이, 고생하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갔죠. 1번 피의자 박근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와대에서 박근혜를 끌어내릴 시간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입춘, 절기의 첫 번째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찬 구호로 오늘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구호는 힘차게 한 번씩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2월에는 탄핵하라! 2월에는 탄핵하라! 또한 우리는 특권이 없는, 성역 없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도 공범이다! 예, 황교안이 대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사태는 대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황교안은 사퇴하라! 황교안은 사퇴하라! 범죄자를 구속하라! 범죄자를 구속하라!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2월에는 탄핵하라 14차 범국민행동을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행동에 김영순 공동대표를 힘찬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박근혜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조기 결정을 촉구하는 촛불 시민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근혜는 적각 퇴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월 안에 조기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죽, 네, 고맙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을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3월 13일 여러분 너무 늦지 않습니까? 2월 안에 조기 탄핵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아주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호 하나 외치고 하겠습니다. 박근혜는 적가 퇴진하라! 박근혜는 유수가 퇴진하라! 네, 얼마 전 현지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퇴하겠다고 발표도 하지 않고 암시를 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리인단 적각 사퇴할 것을 오히려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우리가 국선 변호인 선임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뇨. 제가 실수했죠? 네.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떨려서. 박근혜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대통령 아닌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법적인 절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죄송합니다. 박근혜! 박근혜는
적극 대신하라! 네,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올라온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현재는 박근혜 박근혜는 적극 대신하라. 현재는 6월에 탄핵을 결정하라. 이제 떨지 않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성 이재용은 구속하라입니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지난 삼성 이재용이 구속이 되지 않았을 때 그날 밤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반올림 그리고 삼성 LCD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400억을 해먹고 정말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에 문 삼성 이재용은 구속되어도 이미 오랫동안 10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구속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날은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삼성 이재용을 적극 구속하라! 1월 16일 삼성의 지원을 받은 엄마 부대가 이재용을 응원하면 반올림 농성장에서 폭력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날은 삼성 반도체 LCD 공장과 79번째 주검 김기철님이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LCD 공장은 죽음의 공장이었습니다. 삼성 이재용은 돈과 권력으로 죽음을 은폐하고 자신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제 삼성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삼성 이재용을 적극 구속되어야 합니다. 한교안은 대통령 흉내를 그만내야 합니다. 한교안은 적극 사퇴하라! 한교안은 박근혜 정권 부역자 총리입니다. 국정농단에 정치적 사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한교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세월호 수사를 막았습니다. 최순실 김기춘의 블랙리스트 공작 정치 때 국무총리였습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위안부 합의를 강변한 자입니다. 한교안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자들을 비호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하여 세를 과시하고 새누당의 정치적 제기를 꿈꾸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익 언론들은 한교안 띄우기를 통해 새누리당과 대선에서 제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교안은 새누리당과 공범자입니다. 재벌특혜법으로 법원에 고발된 규제 프리존법은 2월에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범죄 세력의 앞잡이 한교안은 적극 내려와야 합니다. 한교안은 적극 사퇴하라! 박근혜는 적극 대신하라!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올라오면 굉장히 떨려요. 네. 다시 한번 힘찬 함성과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